기존의 도시 재생은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대책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청주 문화제조청에서 미래의 도시 재생 모델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도시 재생 모델은 바로 문화제조청입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담배 공장인 연초제조청이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한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싹 쓸어버리고 새를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잔존 요소를 가지고 재생으로 한번 해보겠다.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재생 뉴딜 시즌2의 비전을 선포하는 2020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문화제조청에서 열렸습니다. 미래 도시재생은 주민 참여에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으로의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주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도시재생의 방향들을 고민해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은 물론 지역의 고유성과 특색이 접목된 문화도시재생도 강조했습니다. 상위문화도시 관련해서는 단지 이것이 지역 주민의 만족, 또 삶의 질 개선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줄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기후 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시재생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활성화시켜내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철학과 가치 안에서 있어야 될 건가. 그런 점에서 저는 기후위기 문제나 이 환경,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이제는 도시재생에 정확히 담아야 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또 한 번의 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